최재형 목사가 1시 17분에 모함이거나 가짜 뉴스라면 거기에 걸맞는 해명이 될 만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묻자 3번 후 김건희 여사는 그 땅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산이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1,000만분의 1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중요한 대목이죠.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입니다. 아, 이렇게 카톡에서 답변합니다. 그리고요. 총선에 모든 걸 걸고 거짓 운동을 통해 정치 노림수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장인수 기자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인식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어서 양평 구민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야 하나요? 저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장문의 답을 보냅니다. 한숨을 쉬시네요, 최 목사님. 네. 아니 근데 단 한 번도 이 양평 고속도로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나온 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팩트체크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 기자께서 좀 팩트체크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물려받은 선산이다. 네. 그래서 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그 아버지 1987년에 아버지 김모 씨가 이제 그 작고를 하시는데요. 김건희 네. 여사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 땅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상속받은 땅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ISEND 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ESIND. 예, 맞습니다. 가족회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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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가족회사 명의로 일부 땅을 또 구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선산이거나 다 물려받은 땅은 아닙니다. 예, 그 최근에 구입한 네. 땅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다음에 실제로 땅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톡 내용에 나오는 우리 최 목사님과 하여튼 자기 입장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이게 뭐 개인 사이라고보다 이건 영부인 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부인 때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그것도 카톡으로 네. 그냥 대화도 아니고 카톡으로 남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자기는 들었다. 저희가 1,000만분의 1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다 뭐 선산이었다. 이것이 선산이다. 네. 이 대목은 우리 양평 관련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입장을 밝히신 임세훈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양평 김건희 씨 땅으로 추정되는 곳에 한 10번 정도 갔었었는데요. 그랬죠. 일단은 선산도 올라가 봤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 네. 저 배운종 대표께서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선산이 몰래 밑에 있다고 그랬는데 네, 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산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개발 김건희 씨 가족 관련된 이 땅은 이미 형질 변경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한준호 의원이 그렇죠. 그 당시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영상이 남아 있고요. 네. 실제로도 형질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특별 사유 없이. 이것부터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그 땅과는 멀리 한참 한 30분 정도 더 가야 올라가야 이제 선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선산을 받은 거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2015년 14년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추가로 계속 땅을 구입해요. 네. 네. 그런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희가 1,000만분의 1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물러나야 된다. 네, 원희룡도 그만둔다 그랬는데 하여튼 장관직을 걸겠다 그러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인 거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선수 쳐서 그냥 최대 극치에 거짓의 극치인 거죠. 아까 그 답변들은 다. 그러니까 더 소름이 끼치죠.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부정. 강한 부정. 강한 부정을 하면서 그 네. 사실을 감추려 한다. 이런 예. 생각을 왜 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미 김건희 씨 가족, 그러니까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오빠 김진우 씨 관련해서는 이미 양평에서 부동산
그 개발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양평의 공용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문제라던가 그리고 잔고 조작 이런 문제가 법정에서 밝혀졌고 실제로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리 사욕 없이 그냥 정말 그 말을 정말 아니지만 그 말을 믿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나는 사리 사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국민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이거 빨리 대답해라 해명해라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그 땅을 파는 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그 저도 인터뷰를 해서 아는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아닙니까? 네. 변경 네. 아닌데 이 얘기는 지금 거의 90% 정도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점 변경을 왜 했느냐 지금 이게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정조사는 올라가 있고요. 네. 지금 뭐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를 일단 이야기하면서 아직 처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약간 지금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저희가 천만 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놓겠다 했다면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 내려놓으셔야겠는데요. 네, 이건 뭐 대통령 권한도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잘 하고 있다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정말 모든 정권을 그냥 하야하는 수준까지도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그 거짓을 포장하고 그 위에 또 포장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폭발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알고 말씀이신 거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있다가 네. 제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있다가 받아서 저기 앞뒤가 이제 잘라져 가지고 이제 네. 맥이 없는데 뭐 회의를 마치면 제가 답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기다렸는데 그냥 원희룡 장관의 기자회견을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죠. 네. 총선의 모든 걸 걸고 거짓 선동을 통해서 정치 노림수를 노린 자들. 이건 지금 특검법 통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시나리오가 이미 짜져 있었나 했던데. 총선을 대비할 거면 지난 9월에 차라리 안 받았어야죠. 네. 네.